안녕하세요. 10월 30일 수요일 굿모닝 뉴스홍 리와인드 데이 1의 현지용 목사입니다. 그리고 문영찬 전도사입니다. 오늘부터 이 굿모닝 뉴스홍 리와인드로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왔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진행되는 이 굿모닝 뉴스홍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사실은 굿모닝 뉴스홍을 이제 계속 이제 성도님들에게 매일 보내고 있고, 또 우리 교육자들도 하루 보내주시고 계시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조금 외로웠어요. 항상 혼자 녹음을 하고, 예, 그래서 이번 30일 감사 챌린지 하면서, 이 특별한 굿모닝 뉴스송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혼자 하지 말고, 우리 교육자들과 돌아가면서 같이 외롭지 않게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런 세팅으로 한번 저희가 시도를 해보게 됐고요. 그 감사 노트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말씀 한 구절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제가 메시지를 나누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의 감사 제목들도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들으셔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30일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멘. 아, 벌써부터 네. 감사가 네. 마음에 채워지는데 네, 네. 이 30일 감사 챌린지 혹시 목사님 어떻게 계획하고 또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네. 여쭤봐도 될까요? 당연히 이제 계획은 제가 하진 않았고 당연히 우리 주님이 예, 시작하셨고 아멘. 주님이 마무리하실 줄로 믿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부담은 이제 11월 말이 땡스기빙 데이인데 그날 하루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고 또 그 한 주만 뭐 휴가나 또 데이 오프 하면서 감사하지 말고 우리가 사실 매일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65일 할 수는 없고 이 30일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온 교회가 이 프로젝트처럼 이 챌린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육자들과 논의하면서 이 30일 감사 챌린지를 예, 시작하게 예, 되었습니다. 아. 전사님이 근데 저희 교육자들 중에서는 우리 박형주 목사님하고 이 30일 네. 감사 챌린지의 담당이시잖아요. 요거는 이제 주관하시고 이제 여러 일들을 예, 하시게 되는데 처음 제가 전사님께 이 사역을 부탁드렸을 때 전사님 어떤 예, 마음이 있으셨나요? 왜 저죠? 라는 생각을 먼저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질 않아가지고 사실 처음 하는 그런 사역이어서 이게 정말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도 기획하면서 또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지나가면서 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많은 교육자분들께서도 함께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금요일에 감사노트가 나왔을 때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감사 네.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노트 받았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아, 정말 이 감사노트가 네. 내 아이 같고 정말 이 떠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 옆에서 약간 과장된 네. 표현 아닌가요? 서은이를 좋아하지 않나요? 물론 서은이가 좀 더 예쁘지만 네, 네. 네. 아, 저도 감사노트를 이렇게 프린트해서 받았는데 저희가 사실 그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가 가 프린트를 한번 했었잖아요. 네. 했을 때 약간 좀 이렇게 아, 좀 부족하다, 좀 프린트 상태도 안 좋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공장에서 찍혀 나온 걸 보니까 이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아, 저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네. 계속 지금 가방에 넣고 예,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빨리라도 빨리 쓰고 싶네요. 그러니까 네. 오늘 시작됐네요 벌써. 네. 네. 그러면 이 오늘 감사 구절, 요 오늘 감사 노트에 써 있는 그 구절은 어떤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감사 노트에 한 구절씩 적어드려서 제가 하루씩 그 말씀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시편 107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또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 자체로도 우리가 은혜가 되고 또 감사가 넘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요 시편 107편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4절부터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광야에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돌봐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10절에는 이제 갇힌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7절에는 병든 자들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23절에는 특이하게 이 배에 항해하는 사람, 배에서 항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시간적 개념으로 forever, 영원 무궁토록
인자하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광야가 됐든 항해하는 사람이 됐든 갇힌 자가 됐든 병든 자가 되었든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선하시고 인자하시구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0일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도 감사가 넘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뭐 광야와 같은 순간이든 뭐이 항해하는 이런 바다 한복판에 풍랑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든, 병든 시간이든, 마음이 상한 시간이든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계속되고 영원할 거다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30일 내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계속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꼭 붙들고, 아, 주님께 감사하자,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자,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의 우리 목사님 감사 제목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제 첫날이어서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머릿속에 딱 떠올랐던 감사 제목이요, 이 30일 감사 챌린지를 하게 된 것, 이것이 제일 큰 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이, 모든 육성 가족들이 감사의 시간을 갖게 되겠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저도 의무적으로 또 감사의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영적인 도전이 되고, 저한테도 이 감사 노트 매일 작성하는 것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 챌린지 하는 거를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노트를 쓰게 됐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어떤 오늘의 감사 제목이 있으세요? 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제 감사 제목입니다. 이번 펄 주빌리를 준비하면서 내일 있는 이제 주빌리인데 그때 예배 시간에 찬양을 우리 스튜코 친구들, 5학년 친구들과 함께 인도를 하게 됩니다. 전사님 또 한찬양 하시잖아요. 아, 저는 한율동. 율동을 열심히 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대합니다. 나이가 들고 또 살이 쪘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고 또 연습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일 펄즈빌리 너무 기대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 이렇게 이제 오늘 첫날인데 굿모닝 뉴송을 저희가 이렇게 특집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특별히 성도님들이 이런 그 감사 노트를 저희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죠? 아, 그럼요. 네, 저희가 준비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유튜브 밑에 디스크립션 란에 가시면은 구글 링크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 구글 링크를 통해서 매일매일 감사한 것들에 대한 것을 한마디씩 적어주시면 저희가 다음날 소개도 해드리고 선별해서. 또, 잘 모아서 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첨되시면 소개도 되고 상품도 받으시는 아, 거죠. 아멘이죠. 네, 사무실로 찾아오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찬양을 하나 소개시켜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이제 굿모닝 뉴송 이제 30일, 이 리와인드 30일 동안에요. 마지막에는 저희가 30개의 또 감사에 관련된 찬양을 또 저희가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하루에 한 곡씩 감사의 찬송을 들으시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요즘에 또 핫한 찬송이 하나 있는데, 손경민 목사님이 지은 감사라고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오늘 숨 쉬는 것을 감사,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감사,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이런 이제 믿음의 고백이 계속되는 찬송이고, 이 굿모닝 뉴스 끝나면 그대로 계시면 저희가 찬양을 붙여드렸어요. 그러면 들으시고 또 감사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굿모닝 뉴송 리와인드 데이 1부터 시작하는데 이 30일 동안 찬양과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 하나 되고 또 감사로 넘치는 그런 30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스온 가족들과 30일 감사 챌린지를 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이 챌린지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또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들어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또 많은 간증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30일이 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